안녕하세요. 해성모터의 100% 학원층에 가르치는 선생님, 지금 PT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영어회화를 도전을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몇달못 가서 포기를 하는 그러한 현상이 대체 왜 일어나는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건 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영어 회화 공부를 결심을 하지만 며칠도 못 가서 공부를 포기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첫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기초가 없으면 회화 공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기초는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대요. 첫 번째, 영어는 당연히 단어겠죠. 제가 능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회화 공부를 하든, 독해 공부를 하든, 문법 공부를 하든, 우리가 토익, 토플이나 수능 공부를 하든,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책은 어찌해야 된다? 반드시 읽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지 공부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통의 분들은 그런 기본적인 단어 능력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할때 당연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화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정도는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회화 공부를 할때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특히 제 나이 또래 성인분들은 만약에 실업고를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저도 실업고를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어 단어 실력이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이 정도 단어 실력 가지고는 회화를 적당히 공부할 수 있는 단어 실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어를 어느 정도 충분히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화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중학교 교과서 정도는 어찌해야 된다? 알고 있어야만 된다더라.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기초 회화책을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영어학원 회화를 배우기 위하여 영어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기초 영어 회화책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요. 기초 영어 문법책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기초책을 봐보면 전치사가 나오고 사형식, 오형식, 뭐 명령문, 뭐 부정사, 동명사, 원급, 뭐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책이. 즉 제가 지금 한번 봐볼게요. 제가 기초 구문독해책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초 회화책에 봐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회화를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려면 어떤 식으로 배우느냐면요. 영어책에 나오는 기본적인 문장을 하나씩 외워요. 그것을 암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암기를 해놨다가 그것을 사용하고 싶으면 단어만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영어 선생님들이 그런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거의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회화책이요. 글씨만 약간 좀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해석 돼요? 내가 회화 공부를 하려면, 아하, 이 표현이 유용하네? 그러니까 내가 이 표현을 외워놨다가, 암기를 해놨다가, 내가 이런, 이걸 써먹는 상황이 되면 이걸 써먹어야지 단어만 몇개 바꿔가지고, 이게 바로 기초회화 공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영작을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것도 해석이 안 되면서, 뭐요? 회화 공부를 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이게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뭐예요? 포기를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화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해석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공부하는 책은 당연히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 이게 핵심이. 여러분, 이 대학생들은 회화를 공부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제가 처음에 영어 강사를 시작하는 것은 동아외국어학원이라는 외국어학원이 있습니다. 시내 있죠. 동부경찰서 바로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7년, 그 다음에 8년 제가 거기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대학생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강주니까 어떤 학생들이 오겠습니까? 대부분 뭐요? 전대, 조대, 호대, 강주대, 그리고 기타 전문 대학생들이 와서 영어 공부를 하겠잖아요. 이러한 대학생들이 회화 공부를 하겠다고 시작을 합니다만 거의 다 여러분 포기를 합니다. 왜 포기를 할까요? 근데 몇번 성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전대에 나오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성실만 하다면 공부를 꾸준히 이어갑니다. 특히 우리 조대 약대나 조대 의대 나오는 학생들 있죠. 저는 그때 조대 의대 약대 이런 아이들이랑 회화 공부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포기를 안 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까하고 맥락이 같아요. 우리가 회화책을 공부하려면 그 회화책에 나오는 기본적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강조에서는 죄송스럽게도 여러분이 전대, 조대 이 정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생들은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즉, 우리가 회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되려면 수능에서 최대한 3등급 이상 정도는 배워야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화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일반 다른 학교 대학생들은 3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를. 그럼 그런 학생들이 나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네? 그래가지고 시작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영어 문법이잖아요. 영어 문법.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쇠가 빠지게 그렇게 영어 문법 공부를 했는데 또다시 내가 기초가 부족하네 하면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또다시 문법 공부다. 그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영포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이놈의 문법 공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해봐야지. 문법 공부해. 그리고 1, 2개월 공부했다 또 포기하고. 그리고 내년이 또 와. 그래서 영어 공부 또 시작이 뭐예요? 또다시 문법 공부.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영어 문법 하면 영어 실력이 안 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문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영어 문법을 공부하려면 2년, 3년 이 정도 돼야지 어떤 기본적인 문법이 체계가 잡힐 거예요. 열심히 한다면. 근데 2, 3년 동안 공부해갖고 언제 해야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추천하는 공부법이 뭐예요? 구문독해 책입니다. 구문독해. 왜? 구문독해 책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주 중학교 정도의 단어 실력만 갖고 있으면 2개월이면 끝난다니까. 2개월. 열심히 하면 2개월. 아니, 열심히 하면 1개월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왜요? 구문독해 공부를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법 어려워서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자, 정리를 우리가 회화 공부를 하려면 어찌해야 된다? 기본적인 문법 실력이 아닌 기본적인 해석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때 나오는 해석 실력은 뭐예요? 내가 공부하는 회화책 정도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회화 공부를 잘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이 글을 보고 나 회화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그러면 회화 공부를 시작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찌해야 된다? 내가 공부하는 회화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회화책에 나오는 표현들을 암기를 해 가지고 단어만 한두 개씩 바꿔 가지고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영어 회화가 느는. 자,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회화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회화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책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수학 공부를 하려면 뭐요? 국어단을 딱 암기를 하고 수학을 하듯이 기본기를 딱 갖춰야 돼.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회화의 기본 역시도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